크랭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중국 팀 챔피언십 시즌2입니다. 진의 그리닝스 대 카이지 게이밍. 여기서 이병렬 선수가 한 세트라도 지면은 진의 그리닝스 탈락이에요. 5시에 위치한 카이지 게이밍 12살람모 선택한 미사키. 11시에 위치한 빨간색 적은 최근 GSL 시즌3를 우승을 하면서 가장 하이 커리어, 본인 프로게이머 중에서 가장 하이 커리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GSL 우승 기록은 없었기 때문에 더 신기록을 달성하는 이병렬입니다. 이병렬 팀의 에이스답게 2대0으로 잡아줘야 돼요. 2대0으로만 잡아줘도 올라갑니다. 앞에서 조성호 렉스가 한 세트도 못 잡았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미사키오 필드는 뭐죠? 가스를 뒤늦게 짓고요. 뭐죠? 아 잠깐만 마우스를 잠시만요. 뭐 빌드가 이제 링으로 찌른 다음에 멀티 뒤늦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엇박자 발업을 한 다음에 발링 모아뛰기 뭐 그런 걸까요? 일단 이병렬 선수는 무난한 선부화장 저글링 뛰는 거 현재로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대군주 보내지 않은 두 번째 대군주로 저걸링 확인하고요. 일벌레 한 14개 정도 튀어나와서 부하장을 지켜야 돼. 왜냐 미사키 선수는 부하장 올리고 있거든요. 무조건 부하장 지켜줘야 됩니다. 일벌레 몇 개죠? 12개. 하나는 가시초 짓고요. 상대방 부하장 있는 거 확인하자마자 가시초 취소. 근데 발링 뛰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한타 더 있어요. 미사키 빌드 깎아왔습니다. 한타 더 있어요. 이병렬이 한 세트만 치면은 솔직히 지금 카이지 게임이 미사키는 이병렬을 안 잡아도 돼요. 이미 1등 확정입니다. 그룹 A 1등 확정이 완전 고춧가루입니다. 미사키. 아니 저글링 컨트롤도 왜 이렇게 좋아? 어? 아니 뭐야 이거 저글링 컨트롤 왜 이렇게 좋아? 미사키 왜 이렇게 잘하는 선수죠? 이 선수? 지금 링... 저모띠 하고 있어. 저모띠 저글링 모아뛰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병렬 저글링 하나 돌렸고요. 역시 이병렬 돌려서 다행이에요. 돌려서 저걸로 봐야 되는데 못 보면은 봐도 막아내기 힘든 게 지금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저글링을 엄청 많이 모았어요. 저글링 두기 봤습니다. 봤어요. 근데 이병렬도 보기 전에 저글링 미리 찍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이쪽 이벌레. 근데 이거보다 후속보다는 그냥 이게 답니다. 이걸로. 아 이병렬 대처 너무 좋아요. 아 이병렬 대처 너무 좋은데요. 저글링은 많습니다만은 일벌레와 저글링의 포지션 그리고 여왕이 든든하게 뒤에서. 과연 미사키 그냥 저글링 물량으로 미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 일벌레 너무 잘 싸워주고 있고요. 마가만 내면 이병렬 괜찮거든. 마가만 내면은 아 막았어요. 이병렬이 일벌레 더 많아요. 저글링도 나오고요. 여왕도 다 살아있고요. 야 역시 이병렬 제제. 잠시만요. 아직 기회는 더 있습니다. 뉴비 아직 기회 있어요. 미사키 빌드 정말 무섭게 짜왔는데요. 이병렬이 정말 끝까지 집중을 하면서 상대방이 올인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글링을 미리 찍어놨기 때문에 막아냈지. 정말 위험했습니다. 위험했어요. 과연 이병렬이 2대0으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진의 그리닝스를 진출시킬 수 있을지. 2대0으로 잡아내면은 마이너스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면요 여기 보시면 지금 플러스 7이지 않습니까? 플러스 5가 되고요. 3승 2패 8-8 똑같죠. 여기는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진의 그리닝스 3등이 됩니다. 근데 이병렬이 여기서 진다. 1승 5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되어서
플러스 7에 마이너스 4 되면은 플러스 3 되죠. 플러스 3 플러스 3 똑같죠. 플러스 3 플러스 3 똑같으면은 뉴비가 진의 그린스를 이겨서 승자승으로 올라갑니다. 과연 이병렬 팀의 에이스 진의 그린스를 책임지는 팀의 에이스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마지막 세트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갑시다. 경기 속으로 고고. 야야! 아! 크랭TV 경기 시작했습니다. 7시에 참 빨간색 저고, 이번에는 일벌레를 찍고 있는 카이지 게이밍 미사키. 7시 아니네요. 또 이랬어. 아 진짜 비디스코 불러서 광물이 밑에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10시고요. 이거 입에 빠질 때까지 나 계속 이럴 것 같아. 4시 위치한 파란색 저그 지네그린스 이병렬. 한 세트 잡아내면 지네그린스 올라갑니다. 3위로 올라가서 오션게이밍과 5위 결정전을 해야 돼요. 그룹 B의 3위와 경기를 해서 오션게이밍과 경기를 해서 5등이 되어야지 중국으로 가고요. 5등이 못되면 중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경기 초중반에, 그러니까 이 대회 초중반에 중계를 해드릴 때 마지막이 이미 확정이 됐을 때 좀 의미 없는 경기가 아닌가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또 이제 마지막 후반부 되니까 저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이 대회 룰을 제대로 숙지를 못하다 보니 그런 게 있었어요. 앞에 있는 몇 승 몇 패는 최하입니다. 최하.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승점, 그 다음에 맵스코어예요. 그래서 승패보다 맵스코어가 더 중요해서 맵스코어가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5대 0, 4대 0으로 이미 경기를 쳐도 마지막 경기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5대 0으로 치고 있어도 마지막 경기를 최선을 다해야 돼요. 치보 팀도 오션 게이밍한테 승자승에서 밀려서 떨어졌어요. 맵스코어는 똑같고요. 익스펙트 선수가 전패가 아니라 단 1승만 했었더라면, 어윤수 선수가 신임범 선수나 나머지 선수들이 1승만 더해줬더라면 올라갈 수 있었고요. 진해군 이닝스도 똑같아요. 이렇게 위기의 순간 입을 필요 없었습니다. 한 맵만 미리 먼저 따놨으면은 그냥 올라가는 건데, 지금 고춧가루를 치보팀은 입었습니다. 사이스톰은 탈락 확정인데 치보팀을 잡고 같이 탈락을 했어요. 사쿠라라는 선수가. 미사키 선수는 이미 1등으로 진출 확정. 이번 경기는 미사키 선수한테는 의미는 1도 없어요. 카이지 게이밍한테도. 왜냐? 이미 뭐 진출 확정이고 순위는 더 이상 안 바뀝니다. 근데 지네어 그린잉스한테는 엄청난 경기예요. 이거 지면 그냥 탈락입니다. 가스? 이병렬은 투베이스. 원래 투베이스가 제일 안정적이에요. 투베이스 바퀴. 이쪽도 일단은 가스를 빨리 올렸기 때문에 왠지 둥지탑 느낌이 좀 강하긴 하거든요. 그냥 보통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3가스를 맞춰줍니다. 1가스만 있어도 돼요. 근데 둥지탑을 가면은 2가스가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하고요. 어떤 건가요? 땅굴을 가나 그냥? 왜냐면 진화장을 안 올릴 필요가 없거든요. 아니 올려야 돼. 안 올릴 필요가 아니라 올려서 업그레이드를 미리 찍어줘야 됩니다. 일단 번식지는 빠르고 투카스는 빨리 파고. 여왕 땅굴인가? 둥지탑이 아니라 여땅? 오. 이 선수 진짜 이병렬 잡으려고. 와 만약에 이거 지면은 진해그린스 팬분들은 진짜 미사키 선수 밉겠다. 야, 와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진짜.
아니 어떻게든 지네어 떨어뜨리려고 와 빌드를 이제 날카롭게 두 개 다 짜왔어요. 하지만 감시군주 이병렬 보면은 그냥 바퀴 찍으면 돼요. 바퀴 나와있고요. 아 지네어 그리닝스 올라갈 것 같네요. 뉴비 팀은 아쉽게도 한 끗 차로 못 올라가겠습니다. 한 끗 차로 이거는 뭐 여기서 안 깨도 돼요. 뭐 깨도 되고 안 깨도 되고 뭐래도 뭐 이기는 상황. 수열 언덕 위에 미리 대기하고 있는 바퀴와 여왕. 오 바퀴 아 땅굴벌레 잡으러 간. 잠깐만요 이렇게 가면은 일단 요거부터 막는 게 나. 잠깐 이병렬 너무 생각이 많았어요. 잠깐만요 몰라요 이거 바로. 아 근데 그냥 앞마당 치는 게 나았던 것 같은데 각기 격파. 너무 각기 격파인데요. 일단 봅시다 일본의 대중에서 어떻게 막아내려고 하고요. 아 발사 업그레이드가 되어있기 때문에 바퀴도 이병렬이 났거든요. 제가 그냥 여기 싸우고 후속으로 여기 내보내는 게 나았던 것 같습니다. 미사키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이병렬이 앞마당 쪽 땅굴벌레를 너무 의식해서 병력을 나누는 바람에 이득을 거둘 수가 있었는데 아 이병렬 작습니다. 이제는 미사키는 기회가 없어요. 업그레이드가 너무 밀리고요. 거기다가 신경 재구성 업그레이드도 안 했습니다. 발업 이속업 뭐 공업 많이 밀리고 지금 바퀴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바퀴 보유량도 이병렬이 훨씬 많아요. 아쉬운데 진짜 이병렬 선수가 여기에서 병력을 나누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앞마당에서 이득을 거둘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병력들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따로따로 싸우는 게 미사키 입장에선 제일 좋았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 땅굴벌레가 멀었는데 거기 기어 들어가려고 하다가 여기서 아 너무 예측샷 아닌가요? 감시군주 미리 움직이려고 생각했나? 역시 지네어 그리닝스를 책임지는 이병렬이라고 해야 될까요? GSL 우승을 했기 때문에 뭐 마지막에 이렇게 에이스 결정전은 아니지만 에이스로 나와서 확실하게 팀의 진출을 확정짓는 모습. 일단 멀티 따라가는데요 진화장을 짓다가 취소를 해서 늦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많이 드립니다. 이병렬의 공이업이 미사키의 공이업보다 더 빨리 될 것 같죠. 세 번째 보아저도 이병렬이 더 빠르고요. 이병렬도 방심하지 않아요. 이미 유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꾼을 뭐하러 찍냐 바퀴를 찍어가지고 공이 없대 끝내보자 뭐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사키도 한방 러쉬를 준비를 하는데 일단 일벌레 하나 더 찍어주고요. 이병렬의 러쉬 옵니다. 업그레이드 잠깐만 2업 지금 됐거든요. 지금 당장 싸우면은 업그레이드가 두 단계 차이 나서 이거는 싸움이 안 돼요. 이병렬이 바퀴도 더 많고요. 또 상대방이 공일업까지는 기다려줍니까? 가나요? 아 공일업 안 됐어요. 이제 업그레이드 두 단계 차이 납니다. 개멸순도 이병렬이 더 많고 바퀴도 더 많고요. 업그레이드도 앞서고요. GG